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초보소 TV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방가지똥입니다. 여러분 방가지똥. 지금 오 아따고 가시가 엄청 많이 났죠. 한번 잘 보세요. 가시가 그죠? 예. 이 방가지똥은 요 순을 이렇게 뜯어보면은요 하얀 물이 나와요.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하얀 물이 나오죠. 봄에는 더 심하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예. 요 물이 하얗게 진 물이 요 나오죠. 잘린 부분 여기. 잠깐만요. 요 부분이 하얗게 예, 이렇게 흰색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방아깨비 똥처럼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이름이 방가지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참 이름도 방아깨비의 똥 색깔과 비슷하다고 해요. 이름 방가지똥. 이 방가지똥은 비슷한 식물들이 많아요. 방가지똥, 왕고들빼기, 고들빼기, 가시상추, 여러 그 비슷한 식물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러나 이 하얗게 진물이 나는 이게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몸에 좋은 효능을 나타냅니다. 이 비슷한 게 가시상추, 왕고들빼기, 방가지똥, 민들레, 뽀리뱅이 이런 종류는 다 봄나물이면서 아주 약성이 좋은 약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성도 거의 비슷하고 어린 순일 때는 정말 구분하기가 힘이 들어서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지금 보이는 요것은 가시도 엄청 많고요. 예, 어린 것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 가시가 약한 그런 거, 요 방가지똥. 예, 요 큰, 조금 큰 개체. 날씨가 따뜻하니까 지금 요 방가지똥도 부드러운 요거는 채취해서 주스를 해 드셔도 되고 또 데쳐서 나물로 드셔도 되고 또 김치를 담으셔도 되고 지금 보니까 요 냉이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참냉이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오늘 주인공은 방가지똥입니다. 방가지똥. 이 방가지똥의 효능을 보면은요 염증 질환, 항염, 항균, 항암, 청혈, 콩팥, 피부 질환에 생즙을 사용하고요. 약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지상부를 꽃필 무렵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갖고 물 1리터에 건재 한 20g, 대추, 감초, 새쪽 함께 다져 드시면 당뇨에 좋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강정작용도 하고요. 요도염, 방광염에도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성질이 차니까 대추하고 감초, 대추 5개, 감초 5쪽, 물 1리터에 건재 말린 거 20g 다려 드시면은 당뇨에 좋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순은 봄에 한철 또 지금 가을에 한철 두 철을 거쳐서 나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나물 약초입니다. 지금 또 어린 순은 나물로 드셔도 되고 겉절이 해 드셔도 되고 용도는 다양하게 주스, 겉절이, 김치, 나물 무침 정말 나물도 되고 약성도 아주 좋은 이런 들나물들이 지금 한참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지역에 들러 나가 보면은 냉이도 먹기에 좋은 그런 냉이가 많이 올라오고 또 방가지똥 뭐 민들레 그다음에 갱이밥 뭐 이런 종류들이 봄에도 먹었지만 가을 지금 이때도 어린 순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많이 나는 그런 가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 어린 개체의 방가지똥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크니까 가시가 더 심하게 보이죠? 네, 제가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뒤에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시는 정말 따가워요. 그러나 데쳐버리면 이 가시는 부드러워지고 아주 어린 순은 가시가 없으니까 겉절이로 드셔도 맛이 아주 좋습니다. 네, 나물 맛도 좋고 약성도 많은 방가지똥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